안녕하세요. 함께 배우는 한국수와일 이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현철입니다. 예,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한국수와 배울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가리봉동에 사는 최명신이라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뭐 수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개인적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요, 한 7, 8년 전쯤에 직장을 다닐 때, 직장 동료가 농아인이 계셨었어요. 아, 예. 근데 그 같은 직장 언니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건축인과 농인들의 그 중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을 그 전에 했었는데요. 예. 그때는 수화를 어디서 배웠는지 잘 몰랐었고 그러다가 취미생활 찾다 보니까 수화 가르쳐 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배우게 됐습니다. 예. 그럼 오늘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한국 수화 복습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잘 기억하고 계시나요? 우리 함께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연습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형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도 배울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복습하고 계시나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에 수화 표현해준 학생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네, 수화 표현한 수화는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는 그냥 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혼동하신 모양입니다. 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입니다. 혼동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연습하시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운 한국수와 꾸준히 반복해서 연습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자, 그럼 오늘 배울 한국수와 주제가 무엇인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사회에 걸쳐서 전화를 할 때 사용하게 되는 수화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우리 농인들이 어떻게 전화를 사용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 농인들은 뭐 수화 통역사 또는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화를 대신 해달라고 해서 본인의 의사를 전화로 할 수 있기도 하고, 네. 또 통신중개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하죠. 네네. 통신중개 서비스는 여러분 생소하시죠? 통신중개 서비스란 농인이 문자나
핸드폰 문자나 아니면 채팅을 통해서 통신중개센터에다가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 통신중개센터에서 의뢰한 내용을 전화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통신중개 서비스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또 그리고 요즘은 영상 전화기가 나와서 저희 농인들이 직접 같은 농인들끼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수화를 보면서 또 수화 통해서도 가능하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통신기계의 발달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처음 배울 수화 무엇인지 보도록 할까요? 자, 처음 배울 수화는 너무 쉽습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하면 통상적으로 전화해서 여보세요 먼저 인사하게 되는데 자, 농인들이 전화를 부탁했을 때 여보세요 할 때는 먼저 여보세요라고 하게 됩니다. 청인들처럼 여보세요 하지 않고 안녕 수화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말을 쓴다는 거. 자, 이것은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여보세요. 자, 미나씨. 미나씨. 지하로, 지문자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저 유미예요. 유미예요. 자, 그럼 이어서 해볼 거예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미나씨. 저 유미예요. 자, 지문자만 충분히 익히면 가능하겠죠? 자, 김윤철 선생님과 한 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농인들에게 있어서 여보세요는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방금 이미혜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미나 씨를 부르고 저는 유미예요 라는 거 표현을 하셔야겠는데요. 미나 씨 할 때 미나의 지문자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응, 이, 미, 미은, 아 해서 미나 씨의 미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는 유미예요. 자, 이응, 유, 그 다음에 미응, 이 해서 유미라는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문장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보세요.